예, 안녕하세요. 네, 웃음건축의 송재원입니다. 오늘은 정릉에 위치한 43평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43평형 아파트고요. 이제 거실과 주방, 방 4개, 욕실 2개소 있는 사례인데요. 지금 거실부터 간단하게 저희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이 공사 마지막 날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가구 같은 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소파, TV 정도까지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우선 여기 보여주시는 이제 폴딩 도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폴딩 도어 같은 것들을 설치하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상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재 검정색으로 좀 무게감 있게 포인트를 줬고요. 이 포인트 준과 동시에 이 문짝 개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폴딩 도어는 되도록이면 홀수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총 5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쪽 끝에 있는 문 하나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도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딩 도어 사용하실 때 매번 이 문을 전체를 다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홀수로 배열할 경우에는 한쪽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득이하게 만약에 이렇게 4짝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는 4짝의 한쪽을 프레임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프레임 안에 폴딩 도어를, 도어 안에 도어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셨다가 폴딩 도어 설치하실 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폴딩 도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폴딩 도어가 열릴 때 우선 열리는 시작점이 어딘지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소파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 동선이 이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도어가 이쪽 방향으로 열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폴딩 도어가 열리는 방향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가 현재는 이쪽 베란다 쪽으로 몰려 있지만 이것을 안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폴딩 도어 설치할 때는 열리는 메인 출입구의 방향 정해야 되고요. 이 폴딩이 접히는 구간이 베란다 쪽으로 할 것인지 거실 쪽으로 할 것인지 정도는 미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 다 이런 가구 배치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을 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와보시면 폴딩 도어가 이렇게 이제 이음매가 많아서 단열에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이렇게 하이샤시보다는 당연히 취약한데요. 예, 보시면은 도어를 선택할 때 자세히 와서 보시면 이렇게 복층유리라고 많이 하죠. 복층유리로 선택하시면 실질적으로 단열 효과가 그래도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단창하지 마시고 이렇게 복층유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16mm 복층유리를 들어갔습니다. 폴딩 도어를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란다 쪽으로 나와보실게요. 여기 정릉동 현장의 컨셉은 이제 돈을 드릴 때는 좀 드리고 돈을 아낄 수 있는 데는 아끼자라는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요. 실제 샤시 부분은 되도록이면 재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저희가 화이트톤 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알루미늄 원래 프레임 색깔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참고하시면 이쪽 보시면 원래 알루미늄 색깔이 여기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샷이었는데 전체 화이트 톤으로 저희가 다 디자인을 했는데, 베란다 쪽에서 이렇게 알루미늄 색깔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게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실제 이 알루미늄 샷을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벗겨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문이 어쨌든 계속 열려야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롤러 방향에는 이미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는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주 보이는 부분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그 인테리어 컨셉에는 큰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
그 앞쪽에 있는 베란다에 이렇게 포인트로 조명 하나 들어갔고요. 이 조명에서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게 골드 조명인데요. 나중에 이제 전체 소개시켜 드리면 알겠지만 전체 이 집에는 골드라는 포인트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쭉 와보시면 그 전에 바닥 잠깐 설명드리면 예, 거실과 이제 같은 연관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바닥과 같은 밝은색 계열 이제 밝은 그레이의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타일로 시공할 때 포세린 타일을 써주면 이렇게 확장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 타일 시공할 때 한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렇게 벽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타일을 여기까지는 타일을 붙이고 이 벽 같은 경우는 걸레받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특히 단열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걸레받이를 시공할 경우에는 이제 단열, 결로가 많이 발생해서 나중에 그 MDF로 만들어진 걸레받이가 부풀어 올라서 곰팡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일로 같이 걸레받이 시공까지 같이 해드렸고 실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시면 집에 어떤 완성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단 기존에 이제 샤시가 있고 타일이 붙으면 타일의 옆면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몰딩 처리 하나를 해서 타일의 이 옆면이 보이지 않게끔 처리해주는 게 한 가지의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옆면이 보인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타일의 옆면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서도 타일이 이렇게 붙었다면 타일의 단면이 보이게 되면 상당히 보기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수공사, 그러니까 목공공사가 들어왔을 때 이런 몰딩 처리를 해주고 도장 처리를 하면 상대적으로 마감이 잘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쪽 베란다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뻥 뚫려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용자 남편분께서 사용하실 공간인데요. 여기는 추후에 런닝머신이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이 들어올 경우에 여기에다가 TV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TV를 설치할 경우에 콘센트나 인터넷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콘센트가 두 개가 설치가 됐는데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날개벽 같은 경우 다 힘받는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 벽을 파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실용적으로 그냥 배선만 정확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매입하지 않는 거면은 보통 일반적인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이렇게 그냥 서비스로 많이 해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어서요. 그리고 이 베란다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제 이 알루미늄 샤시에 페인트 작업 간단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벽에 역시 걸레받이로 타일 마감까지 해드렸습니다. 맞은편 한번 보겠습니다. 맞은편 보시면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이제 현재 아이가 한 명 사는데요. 아이 방과 동일한 컨셉으로 이렇게 집 모양으로 도어 입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타일이 꺾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타일로 마감을 하세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타일이 이렇게 오고 그 옆에 타일이 이렇게 붙는데 그럼 어딘가는 타일 단면이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단면이 발생하는데요. 마루 굽투리라고 하거나 뭐 재료 분리대라고 불려지는 이런 인조 대리석을 먼저 주문해서 시공을 하면 이렇게 타일과 타일과 만나는데 상당히 마감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제안하시면 시공자분들이 적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남는 공간, 보통 이제 발코니 쪽에 가장 안쪽에 많이 남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장을 짜 드렸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측면에는 항상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이렇게 싸서 마감을 해드리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큼지막하게 공간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걸레받이를 빼면 이 안쪽은 보통 이렇게 나중에 혹시나 물 같은 게
물 같은 게 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밑에는 꼭 이렇게 한 15cm 정도는 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걸레맞이 처리를 해드린 건데,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을 쓸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가구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하게 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없고요. 공기청정, 요즘 인기 많은 나노가 아니죠. 나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게 모델명이 어떻게 되죠? 에어로사이드라고 해서 유해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가격대가 거의 작은 게 하나가 거의 한 160만원 정도 하고 실제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하나 설치가 됐고, 이제 여기에서 동시에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스위치인데요.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르그랑이라는 브랜드의 스위치를 넣게 됐는데요. 르그랑 스위치는 보통 일반 콘센트에 비해서 가격이 많게는 10배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시중에서 많이 쓰는 스위치가 보통 2,000원 꼴이라면 이 정도 되는 게 보통 한 2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르그랑이라는 건 이제 프랑스 제품으로 이제 조금 디자인적인 면과 IoT 기술이 많이 접합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사용성, 이런 실제 지문적인 게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예, 이 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계획을 할 때 이제 스위치 관련해서 이렇게 조명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이렇게 쭉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지금 보시면은 메인 조명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가운데 턱하니 큰 조명이 하나 있고 보통 간접 조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는 보시다시피 튀어나온 조명도 없이 다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조명 계획을 할 때 배선 계획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길 텐데,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메인 조명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가운데 중심에 이렇게 하얀색 불빛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로 묶지 않고 두 개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책 보거나 이렇게 좀 가족끼리 모였을 때는 이렇게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요. 보통 지금처럼 좀 약간 저녁 시간대에는 좀 분위기 있게 있으려면 거꾸로 약간 이런 간접 조명을 활용하면 실제 집이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파에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책을 보거나 TV를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벽을 파서 T5라는 간접 조명을 활용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방을 소개 드릴 건데, 주방 넘어가기 전에 실제 이제 이쪽 보시면 여기에 이제 원래는 카메라 보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 벽 같은 게 원래 있지 않는 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실과 다이닝룸, 그 다음에 리빙룸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벽을 하나 설치하면서 실제 이렇게 큰 벽이 발생했고요. 이쪽 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반대편에서 팬트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남는 공간, 이 공간을 이제 이쪽 거실 쪽에서 쓸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장으로 계획을 했고요. 공간이 많이 뚫려 있는 이유는 현재 여기에 청소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청소기를 설치해서 벽에다 걸어놓고 여기에 콘센트를 여유있게 만들어놔서 충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쪽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릉 쌍용 예가 아파트 43평형 거실 소개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어서 주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